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보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진상조사위 측의 조사 방식이 애초에 잘못됐고 조사 결과 또한 부실하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올해 비가 자주 내리면서 과실이 검게 변하는 과수병인 흑성병이 지역 농가에 번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북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평군이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해 유해 발굴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5.18 진상규명조사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보는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위 측은 전두환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포함해 10가지 진실을 밝혔다고 강조했지만 조사 방식이 애초에 잘못됐고 결과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진조위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 증거 기반 등 세 가지 조사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0가지 진실을 명료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작전은 사전에 계획됐다. 전두환이 진압작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중심에 있었다. 북한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 등 10가지 내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전두환이 이러한 모든 진압작전 수립과 실행에 중심에 있었다는 점은 확인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그 내란 행위는 집단범죄입니다. 하지만 조사위의 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게 조사된 계엄군 진술이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건의 직권조사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왜 활동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해서 전원위에 상정했는지 등을 꼬집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조사 설계 중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영의 코로나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사 설계에 좀 한계가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토론회에선 또 80년 당시 광주 지역에서 복무했던 보안부대의 대공과장 서모 씨가 많은 업무를 맡았던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해야 했었다는 지적도 나왔고,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조사한 부분에선 5월 21일 도청압 발포를 당시 발령됐던 진돗개 하나와 연계해서 조사했어야 했지만 조사위가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월 21일 무슨 작전이 전개됐는지를 규명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돗개 하나 발령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격하고 나서 사격을 했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진돗개 하나의 발령은요. 이에 대해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 방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80년 5.18 당시 자료가 왜곡된 게 많아 여러 명의 계엄군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부실하고 왜곡됐다고 지적받은 권일병 사망 원인 등 다섯 가지 사안은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모두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조위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우려 섞인 시각 속에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첫 보고서는 앞으로 다섯 번의 전원위 회의를 통해 완성한 뒤 다음 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에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6도로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지금보다 1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무려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낮 동안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과실이 검게 변하는 과수병인 흑성병이 지역 농가에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비가 많이 내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써 농사를 지은 농가들은 울상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에 있는 배농가입니다. 나무에는 동전 크기만한 초록빛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50일 정도 자란 어린 배인데 자세히 보니 검은 점이 있습니다. 줄기도 잎도 검게 변했습니다. 곰팡이균이 자리 잡아 식물이 결국 썩게 되는 흑성병 때문입니다. 30년을 넘게 써도 이렇게 처음이다니까 50% 정도는 따내고 또 지금 달린 것에서도 따내야 할 배가 지금 많이 있죠. 상품가치가 없는 거.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농가입니다. 흑성병이 퍼져 있는데요. 사실상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열매와 줄기, 잎 모두 성한 곳이 없습니다. 흑성병은 매년 발생하지만 올해 피해가 더 크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비 때문입니다. 나주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내린 비의 양은 약 330mm.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흑성병은 비가 오기 전과 후 각각 다르게 방제해야 하는데 비가 계속 오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겁니다. 예측하기 힘든 기후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장마철 영양제 및 질소질 비료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시고 과온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배수로 정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충북 지역 등에서 과일나무 코로나로 불리는 화상병까지 시작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가 수업 중에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스스로 학교를 떠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3월 이 학교 시간 강사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졸고 있는 남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자면 남녀 혼숙이다. 혼숙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학부모 민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해당 강사에게 주의를 줬다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강사가 지난 3월부터 한 달 넘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왔다고 증언합니다. 또 바지를 입은 여학생들에게는 치마를 입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기 초에 입사해 8개 반 200여 명을 가르쳤던 이 강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인정했고 한 달 만에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문제는 성희롱 발언을 한 강사가 아무 징계 조치 없이 떠난 것뿐 아니라 언제든 또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점. 시간 강사도 채용 시 범죄 이력을 조회하게 돼 있지만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 강사는 교육 공무원과 달리 교육청 징계 대상도 아니어서 사실상 성범죄 교사 검증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정식 또 교원이라기보다는 재계약 대상이라서 학교 차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 재발 방지책 없이 다른 학교로 언제든지 이제 교편을 잡을 수 있는 구조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해당 강사가 스스로 그만뒀으니 문제 없다는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와 구멍 뚫린 검증 시스템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직업 속에서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어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월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와 다투다 집안에 불을 지르고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량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방화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고 직접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적극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 용역 문제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와 전남 서부권의 입장을 목포문화방송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국립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순천대 측이 공모 방식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용역을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용역은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비용은 10억 원가량. 다음 달까지 용역 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정부 대학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수행할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이긴 합니다만 이 절차를 시작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부가 요청한 대학 추천까지 해서 하려면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정된 용역기관은 설립방식 선정위원회와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등 크게 3단계를 거쳐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1단계인 설립방식 선정위원회에서는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도내 지역의료 완결성 확보를 우선 고려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의 설립 방식을 검토하고 2단계 사전심사위원회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심사위원도 선정합니다.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과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 등이 원칙으로 꼽혔습니다. 마지막 평가심사위원회가 대학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알리고 이후 대학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면 최종적으로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보고하겠다고 한 약속한 시점이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기관 선정이 한 달 정도 걸리고 설립방식위원회 정도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대학 참여 여부는 두 달 이후 세 달째 정도부터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30년 숙원 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에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전라남도.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공모 거부 의사를 끝내 굽히지 않을 경우에도 영역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라남도가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의대 공모 절차에 들어가자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가 부당함을 알리는 성명을 내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여수문화방송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한 달간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평가와 심사를 거쳐 의대가 들어설 대학을 확정짓겠다는 겁니다. 순천대와 순천시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전라남도는 설득을 이어가되 공모를 중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대학이 공모에 불참하면 공모를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속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는 예단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진행하든지 끝까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당사자를 뺀 전라남도의 공모 강행에 지역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법적 권한이 문제가 되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도 없는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적용하여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특히 동부권 7개 시군의회는 순천대 앞에 모여 국립의대 순천 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공모 추진은 부당하다며 앞으로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100만 동부권 지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사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이미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을 요청한 순천시와 순천대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하는 등 독자 노선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평군이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의 유해 발굴 작업에 나섭니다. 이번 발굴 작업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월까지 한평군 월야면 일대에서 258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지난 2007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평군은 연고를 찾지 못한 16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 확인과 함께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실규명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는 7월 8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치릅니다. 광주시의원은 모두 23명으로 이 가운데 의장 도전을 공식화한 인물은 박미정, 신수정, 심철희, 조석호 등 재선 4명과 강수훈, 박수기 등 초선 2명으로 모두 6명입니다. 광역의회 의장은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등을 쥐고 있으며 광주시장 다음으로 높은 의전서열 직위입니다. 전두환의 호를 따서 지난 2007년 명칭을 변경한 이래공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래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연대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내 3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합천군을 찾아 이래공원 명칭 변경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광주 5.18 국립묘지 입구. 시민들이 합천 전두환 공원에 대해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탈춤막을 들고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씨의 고향 합천에서 이래 공원 명칭 변경 운동을 추진 중인 단체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7년 합천 생명의 숲은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이래 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는 명칭 변경 움직임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찬반으로 나뉜 지역 여론을 핑계로 지자체는 시간 끌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이래 공원 명칭 변경의 정당성을 알리고 국면 전환을 위해 전국에 호소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광주의 유가족이나 광주 시민들에 따라서 정치권도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운동본부는 광주와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이래공원 이름 바꾸기 운동과 국회 청원을 추진합니다. 학살자 이름을 딴 이래공원이 전두환 고향의 공원으로 한 것은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래공원 명칭 변경 운동에 중앙정치권도 처음으로 화답했습니다. 합천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독재자의 호를 딴 공원 명칭 사용은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입니다. 그런 독재자의 호를 빌려 국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전두환 씨의 불법이 법률과 판결에 의해 확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를 기리는 공원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 씨의 정신을 기린다는 게 뭡니까? 기린다는 얘기는 받들어 모시는 거 아닙니까? 받들어 모셔야 합니까? 진척이 없던 이래공원 명칭 변경 움직임이 지역을 넘은 연대와 정치권의 가세로 새로운 국면 전환을 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울산 지역 대규모 사업장들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교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노조 측이 정년 연장을 일제히 요구하고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문화방송 유희정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임금 협상은 매년, 단체 협상은 2년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올해는 임금 협상만 여는 차례인데 노조는 임금 외에 추가 요구안들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정년 연장 요구를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매년 3천 명가량이 정년 퇴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정년보다 최대 5년까지 늦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더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3사 노조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까지 없애라는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회사 측은 매년 이 요구를 거부해왔는데 올해는 전국의 대규모 사업장 노조들이 일제히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데다 실제로 노사협의로 정년을 연장한 사례도 있어 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벌이고 있는 타임오프, 즉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 준수 여부 단속이 교섭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현업을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노사 합의로 이 기준을 넘겨 전임자를 두는 회사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 HD 현대중공업 회사 측이 현재 40명인 노조 전임자를 법에 따라 11명으로 제한하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올해 임단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임업 압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 사측이 업무복귀 명령으로 전임자들이 무급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임오프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임단협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제주에서도 최근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며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요. 건설업체 자금난의 여파로 도로와 저류지 등 공공시설 공사들까지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오라동과 연동을 연결하는 1.3km 길이의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2년 전 착공돼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도로가 들어설 터만 겨우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자 올해 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작년부터 목격점을 해서 3, 4개월 하다가 2월 달부터인가 계속 두 달 넘게 채권자들 계속 왔다가 우리 주치고 계속 있었어요. 도로 공사를 하던 현장인데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이곳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이처럼 공사에 쓰려던 자재들만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제주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건설 경기가 어려워 공사가 중단됐지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측은 도로 공사는 물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빗물 저류시설, 공영 주차장 공사들도 줄줄이 중단시켰고 일부는 공사 대금만 미리 받은 뒤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공사 대금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받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하청업체들의 피해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영역까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했는데 민간 영역까지 확대가 되면 아마 노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피해가 도는 사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공사를 다시 입찰에 붙여 새로운 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완공 시점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재해 위험도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광주은행이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한 이번 조사에서 광주은행은 신뢰성과 이용 편리성, 소셜 긍정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은행은 어제 인증식을 갖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적 임금 지원 실패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조 설립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광주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GGM 직원 한 명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임금은 주거 지원비를 비롯해 문화와 건강검진 등
연간 354만 원 규모로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GGM의 연평균 퇴사율은 7.9%로 이는 전국 기업 평균 퇴사율은 물론 대기업 퇴사율인 8.6%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GGM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도 높아지는 등 광주시의 사회적 임금 보장 정책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제 열린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임금 지원 실패가 GGM 내 노조 결성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엔 한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6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지금보다 1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무려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량 많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더위로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 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는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진도 1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5도로 10도가량의 기온차가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무려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더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